감도 있어. 아, 진짜로? 근데 데니야, 데니 너는 뭐 하고 싶어? 몰래카메라 하고 싶어. 봐줘. 몰래카메라? 몰래카메라. 지금? 마지막 느껴오는 친구를 속이자. 뭐지? 지원이야. 지원이잖아. 100% 지원이. 그지? 지원일 거야. 지원이를 한번 속여보자. 와, 그럼 우리끼리 뭔가 약간 뭐를 예를 들면 우리끼리 뭔가 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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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끼리. 왜 그래? 야,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왜? 너 얘기를 지금 딱 했는데 네가 딱 들어온 거야. 2초 만에 들어왔어. 와. 진짜? 네 별명은 이제 2초다, 2초. 야, 근데 지원아, 그나저나 너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야, 지금 오는 거잖아. 야, 지금 와야 되는 시간 아니야? 아니, 아, 되긴 되는데, 되긴 되는데 좀 늦게 왔으면 했지. 야, 지원이가 왔어. 맞아, 다행이다. 지원이가 이런 아이디어 진짜 좋잖아. 맞아, 맞아. 몰래카메라 하자. 마지막 본 사람. 아유. 어? 근데 토니가 진짜 잘 속아. 몰래카메라 이런 거. 걔는 울기도 해. 아, 진짜 간단하게도 속일 수 있는 애가 토니인데. 속여보겠다는 일념 하나로 오랜만에 집중력을 발휘하는 멤버들. 바로 그때. 촬영 끝났다고? 응? 촬영 끝났다고? 근데 없다고. 아, 오늘 촬영 취소된 걸로. 아지트가 속을 안 됐다고. 그러고 보내, 진짜. 그리고 왜 안 오냐? 우리 딴 데 갈 때. 재밌다, 재밌다. 꿈꾼 거지. 꿈속을 헤매는 톤. 그렇게 악몽 같은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걔도 알지 않냐? 걔도 알지 않냐? 알지, 알지. 쟤, 좋지. 되게 감질만 나지. 동갑내기 다섯 남자의 뜨거운 우정. 20세기 미소년. 아, 오늘 차는 취소된 걸로. 하지만 오늘 그들에겐 배신이라는 이름이 추가되었다. 드디어 비운의 주인공이 등장했다. 비몽사몽 사태 파악이 안 된 토니는 그렇게 배신의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남자, 와자, 와, 와, 샤그, 와. What's up, brother? 어, 토니. 왜 이래, 분위기? 어? 왜 이래, 분위기? 아니, 오늘 촬영이 10대인만 하고 10시인데 지금 왔는데 촬영을 못한다. 촬영을 못한다고? 어. 나 지금 1시간째 머리하고 지금 모자 쓰고 들어왔는데. 야, 막 머리를 1시간째 하고 모자 쓰고 들어와. 1시간 모자 시간을 했어. 근데 왜 모자 늦은 거야? 예쁘다. 내 머리가 실패했어. 야, 일단 의자. 어, 앉아. 앉아봐. 웬일로 네가 꼴찌로 오냐? 오늘 일찍 나오려고 막 어제 진짜 장 설치고 그래가지고 다 설쳤어. 장 못 쳤어. 나도 보았어. 명훈아, 어? 넌 그만 좀 설쳐. 어, 진짜 너무 설쳤어. 어제. 아니, 어떻게 근데? 그럼 우리 집에 가야 돼? 점심 먹고 뭐. 진짜? 회의하고 그냥. 어. 할 수가 없네. 몰래카메라 하는 거 아니지? 몰래카메라 하는 거 아니지? 야, 몰래카메라 미쳤다고 몰래카메라. 야, 지금 더워 죽겠는데. 너한테 그런 거 몰아줄 의리가 없다니까? 심각하다니까, 지금? 그래서 오늘 어떡해? 촬영이 조금 장소 문제도 있고 해서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할 수가 없어서요. 각자. 진짜예요, 지금? 네. 어, 괜찮은데. 야, 우리 그런 농담 왜 해? 우리 그냥 회의하다 가는 거야? 오늘은 그냥 각자 팔로우해서 촬영을 해서 분량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 혼자 좀 너무 힘들던데. 나는 가요? 운동하는 거 잘해, 동네가. 나 집에서 요리나 해야겠다. 근데 아, 그래. 장군을 이렇게 찍으면 되겠네. 왜? 장군이 싫어서? 야, 장군으로 찍어. 장군 싫어서 진짜 오랜만 장군으로 한 10번 찍은 것 같아. 어디서? 그래? 그냥 막 항상 장을 보래, 이상하게. 나랑 나 무슨 프로라도 항상 장을 보래. 가자. 가? 얘기하면 뭐해? 어, 별 좋네? 야, 나 지금 샵을 지금 한 시간 있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유, 올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뭐. 아니, 진짜 왜 이렇게 안 된 거야? 아, 진짜. 아, 나 솔직히 아직까지도 좀 반신반의하거든. 왜? 왜 반신반의해? 못 믿겠다는 거야? 근데 이런 거 몰래카메라 해봐야 뭐해.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다들 연기를 잘하는 건데. 끊을까? 예, 수야. 그렇다고 우리가 막 화낼 수도 없잖아, 진짜? 지금. 무슨 거야? 진짜야? 아, 정말 왜 못 믿어. 뭘
진짜 지금 다. 진짜? 지현이 화난 것 같은데? 왜? 화난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왜 이렇게 아프지? 표정이 화난 것 같은데? 그냥 가자. 안 가? 무슨 의심이야? 네? 저는 처음에 막 갑자기 다들 무대 잡아가지고 몰래 카메라인가. 지금 내려갈 때까지 의심하고 있어. 지금도 의심하고 있어. 얘가, 근데 얘가 직접 집에서도 계속 촬영을 해야 완전 속겠지. 아니 장 보고 요리까지 해가지고 우리 통화해서 그 한국 요리 들고 오라고 합니다. 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원래 롤 한대요. 야, 이건 진짜 대박이다, 이거. 제덕이 점심이나 먹여야겠네. 잡채 정도는 할 수 있는데. 그래요? 한 번도 없어.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계란말이. 계란말이 할 줄 알아. 계란말이 할 줄 알아. 아, 나도 동생 안 해봤는데, 진짜. 우리 할 합시다 이제. 네. 편안하게. 진짜 사람 4명이서 합시다. 저희가 기획한 게 그거거든요. 멤버들 단합 대회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했는데 단합이 처음부터 잘 되죠. 우리 뭐 한 명 보내는 거 알면서 왜 그냥 잘 주네. 그래서 MT를 갈까 했거든요. MT요? 네. 그럼 어디로 가요? MT 장소는 이쪽에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 복귀를 뽑으시면 됩니다. 야, 어떻게 뽑아요? 근데 MT 자체를 우리가 가본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희준이가 뽑아. 자, 와, 와, 뽑아도 천명 씨, 아 왜? 어? 천명 왜 MT를 천명 씨네 집에서? 천명 씨가 아닌데 천명 씨의 집은 뭐야? 천명준인 줄 알았는데? 천명준은 우리 친형이야. 형네 집에 가? 너네 친형네 집에 간다? 우리 친형네 집에 가요? 이거 뭐야? 천명준 씨의 집. 야, 야, 내가 지금 막. 내가 지금 딱딱 눈치 보니까 그냥 너 이름을 틀린 것 같아. 그죠? 그죠? 그냥 천명준 이름 틀린 거지. 아, 잠깐 봐봐. 야, 진진이네는 누구야? 진진이네? 진진이네? 걔 이름, 이게 걔 이름이잖아. 우리 우리 집 걔 이름. 이건, 이건 또 어디야? 이건 어디야? 우리 펜션 주소. 야, 다 너네 집 아니야? 야, 다 너네 집이잖아! 너 사전에 네가 작업한 거 아니야? 네가 이게 네가 얘기했네! 저 뭐야, 이거. 뭐야, 뭔데, 뭐야. 천명이. 자, 저거 히트송 작곡가 됐지? 이게 되게 힘들어, 생각. 가자! 펜션 가는 거야? 미리. 어, 이제 MT는 펜션 가야 되니까. 아, 근데 진짜 가보고 싶긴 해. 다 맨날 얘기해가지고. 자, 갑시다. 가자, 가자. 아무것도 모른 채 장보기 삼매경에 빠진 토니. 청국장. 알겠습니다. 호박이 들어가고 홍고추. 그리고 이 또 청국장에 차돌박이를 조금 넣으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힌 또 계란말이. 아니 조그만 게 좋아. 큰 거 사면 그냥 남고 버리게 돼요. 제가 정말 말씀드리는 건 오늘 평소에 갑자기 방송이라고 만들어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평소에 저랑 재덕이랑 집에서 밥도 해먹고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신선해요. 저 오징어도 유리했어요. 어떤가요? 해? 같이 타고 가니까 진짜 여행 가는 것 같다. 아, 재밌다. 어디 가니까. 일하는 차 말고 뭔가 다른 차에 우리끼리 앉아서 가니까
진짜 뭔가 어디 가는 것 같아. 야, 이제 우린 출발하는데 토니 뭐 하냐? 토니? 어, 뭐 할까 지금쯤? 요리 시작했나? 내가 아까 잠깐 들은 얘기는 청국장을 할 거라는 얘기를. 청국장? 이 더운데? 아 뜨거워! 참아내야 돼요. 이런 뜨거움을 이겨내.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우선 첫 번째는 요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재료들을 먼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손쉬워요. 저 가르쳐주신 요리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요리는 항상 치우면서 해야 됩니다. 깔끔하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제가 이래서 마스터 요리사에서 이러다 나갈 거예요. 맨날. 아까 차에서 오실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몰카인 줄 알았어요. 에이, 설마. 이러다 또 가겠지. 아니었어. 음악 없어? 음악? 음악 듣고 싶어? 아이씨, 원래 놀러 갈 때는 음악 들어야지. 오케이, 오케이. 자, 됐지? 어. 오! 아, 오랜만에서! 듀스, 듀스! 이 정도 괜찮아? 볼륨? 유, 엑, 듀스! 이 정도면 뭐. 야, 괜찮아? 여름엔 진짜 이 노래에 빠지면 안 되지. 아, 여름 안에서잖아. 야, 이 노래 딱 들으니까 진짜 해변에 놀러 가는 것 같아. 진짜. 언제나 꿈꿔온 순간이 여름에 해변 가면 다들 막 이러고 있었어, 그지? 다들 막 이러고 있었어. 맞아. 다들 그러고 있진 않았지. 어, 다는 아니지만 몇몇 보였어. 아니, 그러니까 노래 튼 사람들이 계속. 네가 있어, 환한 미소와 함께 서 있는 그래 너는 푸른 바닷가. 자, 이렇게 분수를 넣고요. 결혼하시면 되게 사랑받으시죠? 저요? 우리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생각해요. 저는 진짜 괜찮은 남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잡채하는 남자 얼마나 매력 있어요. 진짜 내가 이거 맛있으면 대박인데. 어우 짜! 다른 멤버들은 지금 뭘 찍고 있을까요? 글쎄요, 명훈이는 자전거를 찍을 것 같고 시준이는 뭐 하려나? 야! 잠깐만 구멍 옆에 있는 사람 제대로 만들고 싶어.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소리가 사람의 목소리래? 갑자기 뭐야? 갑자기 러브레터를 찍어. 강조하는 거지, 강조. 저 진짜 낯설었어요. 진짜 낯설었어, 완전히. 일어났어? 밥 해놨어. 밥만 먹어주고 따봉하고 가면 돼. 나 지금 두 시간 했어. 우리 네가 안 먹어주면 이거 날아가는 거야. 그냥. 두 시간 했어 진짜로. 아이고 저 무슨 일 있나. 평소에도 이렇게 토니 씨가 이렇게 음식 같은 거 차려주고 그러지? 솔직히 아플 때는 밥을 든든히 먹고 출근을 해야 돼. 와. 맛있는데요? 아, 엄마는
밥 먹어야지 그 맛 드는데요? 아 진짜로 솔직히 뭐였 따니 아 진짜 그냥 나 처해요 그거는 너 너무 좋아하는데 어? 직원인데? 여보세요? 왜? 야 뭐해? 나 지금 요리해가지고 제덕이랑 밥 먹고 있어 밥을 왜 먹어 너 지금? 왜? 야 빨리 와 빨리 병원인데 펜션으로 지금 뭐하고 있네 밥을 왜 먹고 있어 너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순진을 내 순진을 아 밥만인데 늦어 지금 빨리 출발해 빨리 밥 먹지 말고 그거 싸와 그냥 다 먹고 갈 거야 다 먹고 갈 거라고 자 지금까지 토니의 몰래카 이게 뭘로 카메라야 내가 내가 느낌이 안 좋았어 사랑은 무슨 씨 아 괜찮았어 안 좋다고 하루 종일 이 짐이 안 좋다고 두 시간 전에 요리를 했는데 누가 웃어 지금 누가 웃어 완전 삐졌을 수도 있어. 지금. 완전 삐졌어. 열심히 찍었을 거야. 분명히 방송하면서. 이번에는 계란말이 한번 말아보겠습니다. 했겠지. 자 이번에는 계란말이에 보겠습니다. 터졌어. 아, 아주. 어떻게 지금 가요 그러면? 네, 가야죠. 지금 다 기다리는데. 몰래 카메라라며. 한 입만 먹자 한 입만. 몰래 카메라라며. 우리 밥은 먹고 가요 전화 또 왔네 아 진짜 너무 맛있는데 먹지 말고 오라고 지금 여기 뭐 카메라 설치했어? 뭐 카메라 설치했어? 카메라 카메라 왔구나 나가셨네요 그걸 보고 있는 거 아니죠? 이게 60시간 라이브 게임인가? 대박인데 그러면? 이게 녹화가 아니라 I wake up in the morning Thinking about how I'm gonna live today